드론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바로 비행에 필요한 필수 부품들을 장착하는 과정이죠. 아, 지금 넣는 건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랑 연료전지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료전지는 순간적인 파워를 내기가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인 파워가 필요한 그 이륙이나 아니면 급하게 기동할 경우는 그 순간적인 출력이 좋은 배터리의 파워를 조금 보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장거리 통신에 보다 유리한 LTE를 사용해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비행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RF로 LTE 모듈로 지금 교체가 된 건가요? 비행 시간, 비행 거리 이런 걸 통해가지고 통신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꽁꽁 보관해둔 드론의 심장, 수소연료전지를 꺼냅니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지 상태로 습기를 보존을 하고 있고요. 얘가 연료 스택이에요, 스택? 네, 그렇습니다.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약 1800W 정도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좀 장착이 그래도 원터치 형태로 개선이 돼가지고 기존보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끝에 불편한 부분을 반복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야외 시험장으로 향할 시간. 지난 2018년엔 액화수소 연료 기반 드론으로 최장 5시간까지 비행에 성공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장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기술력은 이미 갖췄지만 이번 비행의 목적은 비행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입니다. 네, 기체 이상 없습니다. 기체 전원 켜겠습니다. 기체 전원 켰습니다. 예, 버튼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열겠습니다. 드디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드론. 오늘 수소 드론 시험은 장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전압 안정화됐습니다. 예, 비행 중 전압 이상 없습니다. 원활한 전원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인터뷰하시면서도 카메라 안 보시는 거예요? 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비행 시험은 안전을 위해 조종자와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의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진행됩니다. 실험 내내 조종자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드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종자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종자는 앉아 있으면은 조금 그런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파일럿들은 기체 비행할 때는 반드시 서서 합니다. 현재 최대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산업용 드론을 대체한다면 교량의 안전진단, 송전선 검사, 산불 감시 등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응용 분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희 드론은 이제 그 더 많은 거리를 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사라져가지고요.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이나 그 외딴 곳에 계신 분들이 긴급히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드론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께 그 신속하게 적당한 시점에 그 의약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